영감이 사무처 알려가지고 아줌마도 이게 먹고 사니도 내 그 소리 이제 입 밖에 처음인데. 고추 이거 언니가 보내준 고추 밀가루 묻혀가지고 쪄서 반찬했더니 괜찮더라 이거. 아빠 얘기하려고 했잖아. 내가 옛날에 옛날에 너 아버지가 농사 지었더니 그때도 너 막 나가 있어. 너 얘도 몰래 막 밭인데 너 아버지는 앞에 뭐 가리 들고 앞으로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남자가 이렇게 길에 나와 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나를 보고 뭐라 그런 거야 이래. 아줌마 참 오래 사시다 이래. 점쟁이야? 아, 그렇게야. 그러고 그때는 나보고 무섭고 지내고 하는데 아줌마 참 오래 사시다 이래. 내 속옷은 여박 미쳤나? 그거 너무 몇 살까지요? 그래 물어보지.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그거 때문에 다 자꾸 내가 아는 것도 몇 살까지 살고 뭐 언제 듣고 물어볼 텐데 미친 년간 줄 알고 나 아버지 앞에 가보고 요새 잠은 나고 요새 가만 생각을 하니 그 날 뭐 보고 오래 산다 그래 그때 날 보고 내가 이제 오래 살고 뭐 그때 엄마가 뭐 오래 사는 건 보통이지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. 나 옛날 그 가게 할 때 마루니에 어떤 할아버지인지 누군지가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나보고 올해 안에 결혼한대 12월 달에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사람도 없는데 뭔 결혼을 하냐고. 애들도 있었어 저기 대학교 동창회도. 그리고 있는데 또 좀 있다가 아들만 둘 낳겠대 결혼 안 해. 어 근데 그때가 6월 달이었나 근데 올해 벌써 6월이면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. 애들하고 웃었거든. 뭐 저기 그 말이 돼야지요. 뭐 어쩌고저쩌고. 예, 근데 나도 그게 가끔 생각나. 내가 어쨌든 명인도 있을 때 미정원이라 같이 영감 생일이 언제로 내 생일이 언제로 그 자꾸 물어봐. 그럼 영감 사모차 그러고 나는 저 이러고 뭐 그리 얘기했더니 영감이 사모차 이래가지고 아줌마도 이게 먹고 사니 내 그 소리 이제 입 밖에 처음인데. 엄마도 이게 먹고 산대? 응. 사무처 아줌마도 뭐 좋잖아. 그 난 좀 조이던데. 아이고 아줌마도 이게 먹고 살아요. 한 4, 50대 됐는데 그릇이 이정시정 그릇이 이정시정 채찍기본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리 요새 가만 생각을 하니 나 아버지 하도 말 안 듣고 그래 시저시저 지킨 사람이 많네 옛날에.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. 그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그 나 아버지 따로 간다고 가는데 대구 아유 아줌마 참 오래 살아요. 오래 살지도 얼마 굶주렸으면 몇 살까지 살아요. 그 물어보지 나 그 미친 영감이잖아 시저시저 끝나고 막 내 혼자 속으로 욕망하고 막 쫓아가 그러는데 요새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저녁에 잠은 안 하고 그 생각이 자꾸 나. 이야.